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위지엠 사역의 특성상 이제 많은 곳을 다니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분은 정말 또 만나고 싶다.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분은 진짜 좀 두 번 또 만나고 싶진 않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성과를 이렇게 되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가 뭘 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뭐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끝까지 싸우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헛된 영광입니다. 근데 이게 뭐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도 뭐 동일한 일일 텐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철학자 탈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다. 아마도 교만하고 이렇게 좀 헛된 영광에 계신 분들은 저 자기를 잘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분에게는 이렇게 결핍, 부족함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이분에게 뭐 채워질 것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이렇게 듭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이 그런 광야에서 만나는 결핍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이전 상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물에 다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미리안과 백성들이 속옷이고 춤추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서 사흘길을 딱 왔는데요.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딱 이르러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마라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광야가 마치 우리의 신앙 같은 거죠. 신앙의 길에서 뭔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핍의 순간이 오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뭔가 빨리 채워놔야 되겠다, 뭔가 부족함을 빨리 채워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요, 그 결핍이 올 때 빨리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니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대부분 이제 평안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평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의 삶은요, 우리를 이렇게 어느 곳으로 들어올려서 아주 평안한 상태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또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 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 문제의 해결사 되시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요 또 계속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기도 다시.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 처음부터 믿음 다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이해를 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해결이 안 되면 나의 믿음 없음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지 않고요, 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광야에서처럼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은요 이렇게 뭐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도 같이 겪고 고통도 같이 겪고 결핍도 같이 겪으십니다. 광야를 그냥 같이 걸어가시는 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성육식 사건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아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래서 결핍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많이 결핍을 겪었죠.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어려운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가겠다고 온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를 따르는 길은 결핍이 있는 거야. 나를 따르는 길은 늘 부족한 길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도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았고요. 병고침도 받았어요. 뭔가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순탄할 것 같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저도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잘 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죠. 나의 길은 그런 게 아니란다. 나의 길은 늘 부족함이 있다. 아니 결핍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족한 것, 결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결핍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한 은혜로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신비입니다. 결핍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을 금방 경험했어요.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춤추고 찬양했던 그들이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마음, 좋았던 마음 다 없어지고 원망만 우리 안에 남은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던 자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멋진 모습은 다 없어지고요. 자신의 밑바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보통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일들을 보세요. 내가 해왔던 일을 보세요. 내가 이룬 이 상황을 보세요. 그게 나의 평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했고요 나는 뭔가 뭔가를 잃었고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몇 대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결핍이 오는 순간 나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던 모든 것 해결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쌓았던 그 담장이 온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이요, 되게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나고 갑자기 자기를 왕이라면서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평범한 인생에 갑자기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너무 좋죠. 우리 평범했던 우리에게 갑자기 와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나요?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평범했던 다윗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울이 미치고 아주 또 다윗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적군에게 도망가서 막 미친 척하고 또 광야로 들어가서 한없는 그런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그의 마음이 깨진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냐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왕의 사이도 아닙니다. 그저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깨진 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요, 다윗에게는요,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바라볼 곳이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졌죠. 저희 함께하는 파트너스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한 90개 교회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시는 교회 목사님들을 뵈면요, 대부분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히려 교회 규모도 있고 교회도 잘 되고 뭔가 문제가 없는 목사님들은 더 잘 안 오세요.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찾는 거겠죠. 지난 44차 세미나를 했는데요, 저희가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토크 간증을 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부천에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목회를 하면서 늘 열등감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미자리 교회를 조금 지나서 더 이상 어느 정도 상태에 머물러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늘 열등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늘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있으니까 아내하고의 관계, 사모님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수 동행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알게 되고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열등감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막 우세요. 근데 그 눈물이 되게 기쁨의 눈물이에요. 막 이렇게 우는데 막 미소를 지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경상도 저 시골에 목회를 하러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려갈 때는 교회에 성도들도 좀 있고 그런 교회라고 알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막상 첫 주가 지나고 모든 분들이 전임 목사님을 따라 다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정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왠지 속아서 온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여기 잘못 보낸 것 같고, 나는 여기에 왜 있는 존재인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계속 겪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에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마음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막 그 부족한 결핍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이분 막 우세요. 건장한 남자 두 분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분이 막 펑펑 우시는 겁니다. 결핍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연수와 경험과 그동안 내가 쌓았던 나의 삶의 상황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받는 그 평판이 혹시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핍을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그런 장벽을 깨뜨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면요, 그제서야 우리가 아,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또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는 상황을 만드시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꺾어내고 나면요, 주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제서야 우리가 진짜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 안에 확 열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그 불평하고 불만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딜 만나죠? 광야를 만난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요, 광야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은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으로까지 행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광야를 들어가게 될 거야. 앞으로 이제 너희들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잠깐 3일 동안 겪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너희들이 살 것이야.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너희 마음대로 사는 곳 아니다. 이 세상은 너희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말씀대로 따르는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또 인도하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런 말씀을 주님이 오늘 주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다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바벨론은 바로 광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광야야. 이 바벨론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느끼는 결핍은 우리가 그때 출애굽 때 만났던 그 결핍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요. 우상 숭배가 끝이 납니다. 그 뒤로는요.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또 회당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매주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이 그 바벨론 생활 가운데 생겼습니다. 시편을 모아가지고요. 아름다운 시편을 다 모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도 다시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성경도 책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이렇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나니까 다시 진리를 발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톨스토이라는 아주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요, 러시아의 되게 귀족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데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귀족들과 우리 농사짓는 농로들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자체가 그때 당시에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정교라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요, 귀족들은요, 진리를 알아요.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귀족들이 진리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농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농로들과 함께 살아보니까요, 이들은요, 진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대로 살아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깨달았습니다. 아, 진리는 결핍에서 나오는구나. 그것을 톨스토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민중의 고통들, 또 고통받는 그 농로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러시아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요. 국가로부터 또 쫓김을 당합니다.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요,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요.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저는 되게 풍요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세상에서 그래도 자리 잡아간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썼던 일기들을 이렇게 초창기의 일기들을 읽어보니까요. 그때도 이렇게 늘 부족했다고 여겼더라고요. 아마 씀씀이가 좀 컸겠죠. 그래서 부족했다고 늘 여겼습니다. 가만 돌아보며 생각했더니요,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했고요, 통장에 잔고가 점점점 줄어들면 왠지 마음이 막 불안했습니다. 그 염려가 제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늦은 나이에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는 결핍에 대한 마음, 부족함에 대한 마음, 생활에 대한 염려가 제 안에 계속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의 일기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일기인데요. 아침부터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며칠간 여러 바쁜 상황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아서인지 벌써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에 결정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10년 전 일기인데요. 제가 그때 이제 동해일기 사역을 막 시작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일기들을 쭉 읽어보니까요, 늘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늘 부족합니다, 염려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냥 그것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대부분 끝이 나는 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면서 저도 사역자로 사역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푸더니도 저도 애를 많이 참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한 7월쯤 일기인데요. 그 일기를 읽고 주님이 저에게 참 많은 변화를 주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작년 22년 7월의 일기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핍이 있을 때 오히려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도 늘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결핍을 통해 주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결핍이라면 오히려 감사할 일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요, 아, 결핍이 그냥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정말 은혜이구나. 나를 정말 변화시켰구나. 결핍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결핍은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친밀해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결핍이 있다면요, 그거를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것을 채워서 이것을 뭔가 가득 채우면 해결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핍이 오고 부족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 우리는요,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의 이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특별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두 번 정도 나누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면이 드러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도 나타날 것이고 분노도 나타날 것이고 염려도 나타날 것이고 걱정도 나타날 것이고 온갖 생각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결핍은 우리를 견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면을 드러내라. 네 죄악된 네 자신을 보아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정말 주의 길, 평안한 길 걸을 줄 알았는데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고난도 고통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많고 삶의 문제도 많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온갖 세상의 파도 앞에 아버지, 세상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세상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연약한 자이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너무나 부절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이길 수 없는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와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들고 나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자, 나를 감싸고 있는 거짓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아버지와 탐식과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정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핍을 통해 만나게 되는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아버지 우리의 신발이 해지도록 않도록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내면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너진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깊이 나가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결핍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핍을 그냥 두고 주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만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열 명의 의인을 찾을 때 그 땅이 망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는 그 열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만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생각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밑바닥, 아버지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경험할 때에 주님 우리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아버지 내가 바라볼 사람도 없고 아버지 내가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아버지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우리들 안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여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